근데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. 나로 말할 거. 얼르고 달래고 다 하네. 얼르고 달래고 다 해. 아니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? 대부분 이거 남자들이 그냥 자기가 내가 기다렸어 일로 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상남자 스타일. 아, 완전 바뀌었어. 형이 이러고 살아야 돼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조인재 씨가 나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네. 아내한테 이렇게 이제 잡혀 사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분이. 약간 휴전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 뭐. 우리 얼마나 뛴다. 어디가? 아, 한 방이 있었네. 어디가? 어디가? 야! 야, 나갔다. 야, 조현재! 오, 빨라, 빨라. 빨리 가야지. 오, 빨라. 되겠는데, 멀어져. 야, 이길 수 있겠다. 이기겠다. 죽었어, 씨. 야, 일주일 동안 토마토만 먹을 줄 알아. 어? 아유. 토마토랑 양파만 줄 줄 알아. 이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야. 오, 잘 많이 나. 빨리 와, 자기야. 죽었어. 어? 오늘부터 각방이야. 오늘부터 각방이야. 뭐 각방이 대단한 무기예요. 내가 볼 때 대단한 무기니까 자꾸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봤을 때 대단한 무기가 아닌 것 같은데 각방이 뭘. 안 그러면 저거를 아내분이 계속 각방을 말할 리가 없어요. 토마토가 무서워요. 토마토 밥이 무서워요. 각방이 무서워요. 각방이죠. 이분이 우리가 모르는 또 그게 있는 거예요. 아니 정말 사이가 근데 각방 쓰면서 안 좋아지는 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근데 선배님도 각방 쓰지 않으세요? 저도 각방 쓰거든요. 애기 낳으면 자연스럽게 엄마는 애기랑 그러니까 다니고.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. 그런 거예요? 알았어. 넘어가겠어. 근데 뭐 자기네들 사는데 기준인데 각방을 저절로 쓰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. 지당하신 말.